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나사운드 특집 2탄 네. 세비지를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브랜드들이 한 번씩은 건드려보는 영역인 것 같아요. 아나사운드 세비지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명작이라고 회자되는 센타우로 오버드라이브를 리슈를 했네요. 바로 요 모델인데 세비지는 빈티지 전자 구조를 그대로 채택함으로 오리지널 센타우로의 따뜻하고 파워풀한 성격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다이나믹하고 풍부한 톤을 제공합니다. 세비지의 다재다능함으로 연주자는 대부분의 연주 상황에서 이 페달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부스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솔로 톤을 보강해주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물론 단독적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풍부하고 세련된 톤을 보장하며 이 설명만 쭉 들으면 딱 센타우르 설명이랑 그죠. 완전히 동일하네요. 항상 켜놓음으로써 따뜻하고 풍부한 진공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 세비지는 클릭톤과 오버드라이브를 동시에 맛볼 수 있는 페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브랜드에서 명기 이펙터를 복각을 해요, 만약에. 그러면 그 복각을 하려는 이펙터랑 소리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뭔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이펙터 저희가 리뷰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전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 오디오 기술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LP 뭐, 그러니까 디지털에서 발전되는 게 있고 아날로그로서 이제 정점 이런 게 또 다르잖아요. 근데 사실 아날로그로서 나올 수 있는 건 이미 옛날에 다 나왔다고 그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진공관보다 더 좋은 게 나왔으면 나올 텐데 네. 결국 지금도 진공관을 그쵸? 쓰고 있고 뭐 트랜스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나올 텐데 계속 그런 거를 쓰는 것들을 보면은 그런 오디오 기술력은 이미 뭐 더 그거 하지 않았나. 근데 다만 그러면은 현대에 또 이제 쏟아져 나오는 그런 디지털 장비, 디지털 사운드, 디지털 네? 신호를 변환하고 그걸 또 듣기 위해 나오는 액티브형의 스피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전 녹음 방식에서 들을 수 없던 아니면 지금에서 들을 수 있는 이제 그 적합한 음악 장르적 특성 때문에 네? 우리가 그걸 듣기 위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저도 똑바로 생각하는 게 옛날에 그런 명기가 나왔을 네. 때 그걸 똑같이 복각을 못 할까요? 저는 할 수 있다 생각해요. 네네. 지금 뭐 달나라도 가는데 왜 못 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겠죠. 이제 그게 어떻게 이제 뭐 이제 그 질이 든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노후가 되면서 생기는 그 이렇게 이펙터가 이제 오래되면서 에이징 되면서 또 소리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때 뭐 하나 뭐 칩 잘 뭐 이렇게 납땜 뭐 하나 그렇죠? 조금 더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로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이 복각한다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지금 우리가 이 현대 기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높은 해상도로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을 때 거기에 발을 맞춰서 뭔가 하나 붙어야 그게 진정한 복각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이 세비지는 어떤 자신만의 특성을 추가를 하고 나왔는지 저희가 지금부터 샅샅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전원 9V DC 정전압 전원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웃 이펙터의 레벨을 조절합니다. 로우 아웃 임피던스 때문에 25dB 이상 부스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톤 이펙터의 톤을 조정합니다. 게인, 이펙터의 게인의 양을 조정합니다. 역시나 이 이펙터 내부에 5개의 인터널 노브가 채용되어 있대요. 드라이브 질감을 조절하는 보이싱 노브, 오리지널 센타우르에서 톤 노브와 같은 성향의 트래블 노브, 오버드라이브 상황에서 베이스 음역을 조절하는 OD 베이스 노브, 클리핑을 조절하여 빈티지한 톤과 모던한 톤을 연출하는 클리핑 노브, LED 라이트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라이트 노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도의 인터널 노브를 왜 굳이 뒤에다가 넣었을까요? 뭐 모르겠네요. 이 회사의 철학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 이 회사의 핵심적인 사운드를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좀 걱정을 좀 드네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벌써 다음 시간 예고편처럼 나가게 되는데
컴프가 있어요. 노브가 하나가 달려있는 컴프. 그래서 던져요. 지금까지 뭐 다양한 노브를 갖고 어렵게 조작하셨습니까? 하나로 끝내십시오라고 얘기하고 뒤에 노브가 엄청 많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해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 볼륨이 볼륨을 줄게요. 굉장히 세죠? 합격입니다. 확실히 잘 만드는 회사는 맞네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느낀 센타우르를 복각한 이펙터들을 많이 다루면서 어떤 공통점을 찾아냈냐면 한줄한줄 연주를 했을 때는 파워풀하다기보다는 좀 투명한 느낌이고요. 여섯 줄을 한꺼번에 쳤을 때는 엄청나게 댐핑감 있게 밀어주는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시계즈도 마찬가지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고 약간 그런 게이 이펙터들의 스타일이 아닐까? 그쵸, 탑누스, 네. 아처 뭐다 그렇죠. 그쵸. 그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클론 센타우로도 그렇지만 이 센타우를 복각한 이펙터들이 연주자의 손을 많이 탄다 그러잖아요. 뉘앙스를 잘 살려줌과 동시에 정말 이제 연주력이 좀 떨어지는 연주자들이 했을 때는 좀 약간 발가벗은 듯한 느낌이 들 그게 정도로. 요즘에 왜 이렇게 갑자기,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약간 시대라고 하긴 그렇지만 요즘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엔 10년 주기라고 하면 요즘은 사실 진짜 5년, 6년 같아요. 뭐 그보다 더 네네. 짧을 수도 있고. 근데 불과 몇년 전만 해도 808 계열, 그쵸. 808 발전된 게 페달 위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란도그라프 같은 네네. 거, 네. 란도그라프 그런 계열. 그러니까 되게 따뜻하고 드라이버가 걸렸을 때, 그거를 뭐 좋게 말하면 따뜻한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뭉개지는 듯한. 뭉개지는 소리. 그러니까 그렇게 지글지글 타는 소리, 그러니까 그걸 따뜻하게 느끼고 이제 그거를 많이 찾았는데, 요즘 이 페달 시장도 보면 계속 그 청아하면서 청아하고 청아하고 투명하고 더 청아하게. 네. 근데 이제 청아함을 찾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풀게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그 그런 이제 란드그라프가 그렇게 네. 발전된 거에 비해서 그 게인을 이제 확보하는 게 네네. 생각보다 약해요. 약하단 말이에요. 똑같은 노브 드라이버 계열도. 근데 그래서 요즘 추세를 봤더니 요즘 기타 플레이어들 자체가 줄을 한 줄로만 솔로 하는 게 아니라, 그쵸? 그러니까 맞아. 보이싱 솔로를 많이 많이 하다 하죠. 보니까 네네네. 클론 계열 페달들을 많이 찾게 되고, 앰프도 그러다 보니까 팬더 계열 앰프가 더 많이 선호하게 되고, 네네. 기타도 그래서 빈티지 계열 악기로 더 가는 것 같고, 정리를 그게 굉장히 연결이 다 잘해주셨네요. 되는 것 네. 같아요. 저희가 게인량을 한번 네. 높여볼게요. 볼륨 좀더 줄일게요. 네. 얘는 확실히 제가 오늘 리뷰하기 전에 좀 쳐봤는데 탑누스 디럭스랑 성향이 많이 비슷한 것 비슷한 것 같아요. 같아요, 예. 느낌이. 근데
탐노스 디럭스 같은 경우는 EQ잉을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반면에 요건 어쨌든 노브, 아 물론 뒤에 까면 네네. 많다고 하는데, 근데 이 회사 페달의 특징은 클론 특유의 성향을 가지고 있대. 그 전편에 했던 이제 캐르베어스처럼 그 좋게 말하면 따뜻함이고 네. 그러니까 로우 쪽의 사운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회사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이죠. 뭐냐면은 굳이 얘기하자면 튜브 스크리머랑 이 클론 센타우르랑 중간쯤에 있는 듯한.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거 쳤을 때 그쵸? 나는 이 소리. 그래서 제 생각에인데 아마 그 센타우루스도 이제 실버가 있고 골드가 그쵸? 있잖아요. 네. 아마 골드 타입을 좀 쫓아가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살짝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볼륨을 만약 예를 들어서 그렇게 쓸 일은 없겠지만 게인을 올리면서 볼륨이 또 늘어났단 말이에요. 풀 볼륨에 풀 게인으로 했을 때는 정말 큰 소리가 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테스트는 못 해보겠지만 네. 엄청난 부스팅이 가능한 페달인 거는 사실이네요. 네네네. 저희가 이렇게 게인을 좀 깎고 네네. 톤을 높여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번 꺼볼까요? 네. 요 사운드세요. 확실히 톤 보정력이 네. 좋네요. 그죠. 여러분들 뭐 제가 나중에 한번 톤앤테크 시간에 라든가 뭐 이제 클론 페달을 사용하는 방법에 클론 계열에 뭐 설명을 좀 해드리겠지만 클론이 왜 많이 쓰냐면 여러 가지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사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오버드라이브 페달 떠나서 지금처럼 이거 그냥 클린 톤이잖아요. 그쵸. 이거 누가 뭐 그러니까 올핏 들으면 클린이죠. 살짝 크랭크업 됐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뭐 놀라운 거는 클린톤은 이거예요. 지금 심지어 앰프 EQ가 어떤 상황이냐면 다 6이에요. 트래블, 미들, 베이스가 다 6이고요. 네. 그런 상황임에도 지금 이제 소리가 이런 상황인데 이게 그렇죠. 켜지는 순간 네. 오히려 이게 더 기타가 라인이랑 물렸습니다. 이래서 클론 계열의 이펙터들을 모던 락 아니면 혹은 이런 CCM 음악 하시는 분들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은축 씨께서 세비지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은총 씨 먼저 한 줄평. 아나 사운드의 그 트레이드 마크는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 저희가 뭐 아직 그 두 편밖에 촬영을 안 했지만 회사마다 그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얘들도 약간 모던함에 모던함을 가지고 가되 그 따뜻한 성향을 가지고 가려는 그 철학이 좀 들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한 주평 드릴게요. 당신의 그림자가 될 페달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이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이 아나 사운드가 약간 뭐랄까 수줍은 브랜드라고나 할까? 자신의 매력을 뿜뿜 뿜어내면서 독불장구처럼 뛰어나가는 느낌이라기보단 어떤 이펙터랑 물려도 어떤 기타랑 물려도 원하는 부분들을 충족시켜주는 빛이 있으면 생기는 그림자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형 왜 그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저는 대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네. 하나, 둘, 셋. 8.5, 8.5. 네. 짜지도 않았는데. 예, 저희 작도 탔어요, 거의 뭐. 좋습니다. 네, 다뤄 볼수록 매력 있는 브랜드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이렇게 뭐랄까 스탠다드한데 감동을 줄 수 있는 브랜드가 또 몇 안 되잖아요. 저희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원플로랑은 완전히 또 다른 스탠다드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네요. 형님이 지금 되게 좋은 말씀하신 게 그 온플러랑 다른 스탠다드 그리고 스탠다드함을 잘 지켰다는 표현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그냥 갖다 붙여놔도 그렇죠. 잘 노는 애들이에요. 네, 좋습니다. 이제 저희가 세 편을 더 다뤄볼 건데요. 요쯤 되면 관심 없으셨던 분들도 다음 편 좀 기대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